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조제의 겨울은? 겨울에 촬영을 마치고 겨울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조제의 두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조제의 겨울은? 자, 먼저 남주혁 씨. 조제의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다. 야 따뜻한 겨울양. 야 좋습니다. 자, 한지민 씨. 조제의 겨울은? 어떡하지? 조제의 겨울은? 네. 차가운 겨울. 아니야. 사랑이었당. 사랑이었당. 무사하네. 좋습니다. 자, 오늘 텐션업 초대석. 올 겨울 여러분의 세계로 불쑥 들어가 따뜻하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을 영화 조제의 주연 배우 한지민, 남주혁 씨와 함께합니다. 아,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지민 씨부터 볼륨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볼륨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영화 조제에서 조제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주혁 씨. 네, 안녕하세요. 볼륨 가족 여러분. 저는 조제에서 영석이 역을 맡은 남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다른 효과음이 두 분에게. 그러니까요. 혹시 제가 진행하는 볼륨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두 분은? 한나 씨, 저 알죠? 네. 생방에 모니터링한 문자로 사실 사연으로 보내볼까 하다가 한번 보내주시.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에 제 거가 묻힐까봐 제가 또 개인적인 아이고 문자로 드렸었죠. 맞아요. 네. 지민 언니가 그 깨톡으로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멘트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게 너무 보내주셨어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감사합니다. 워낙 자주 듣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말하고 싶어서 말을 걸어봤었어요.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혁 씨 혹시 저도 연락드리고 저희는 또 최근에 맞아요.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 라디오를 그렇죠. 들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라디오를 듣고 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맞아요. 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너무 잘한다. 재밌게 잘한다. 아유,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랑스럽게. 아이고, 감사해요. 또 이 영화 조제 개봉을 앞두고 두 분이 볼륨에는 꼭 나가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것이 사실인가요? 저도 말했는데 혹시 주혁 씨도 말했나요? 네, 저도 라디오를 나간다면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에 꼭 나가야 된다. 우리 둘이 나간다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한나씨 라디오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신다고. 아니, 사실 우리가 다 존댓말 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그 지민 언니랑 같이 아는 와이프에서 또 같이 또 촬영을 했었었고 너무 또 그랬고 또 우리 주혁 씨랑은 달의 연인을 시작으로 그렇죠.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작품입니다. 네. 방영 중인 또 스타트업까지 우리도 이렇게 또 두 번째 작품 눈이 부시게 그러네 그래 둘둘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인연이 깊은데 네. 두 분 나오신다고 했더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주혁 씨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닉네임 뭘 소개하죠? 눈이 부시게 제가 소개를 네. 맞아요. 네. 네. 닉네임 눈이 킹시게 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네. 주혁 배우님이 주접 댓글을 힘들어하셔서 대신 질문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쭉쭉 읽어주시면 돼요. 벌써 얼굴이 빨개지고 네. 계세요. 정말 이런 걸 잘 못하긴 한데 대신 질문을 드리지만 제가 읽네요. 네네. 혹시 진짜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혹시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천국에서 쫓겨난 건가요? 와, 이거 뭐야, 이 BGM? 이게 또 볼륨의 여신 BGM인데, 우리 주혁 씨 맞춤으로 또 특별 남신 BGM으로 살짝 변형돼서 나가고 네. 있어요. 내 얼굴이 더 빨갛다. 저 아니, 얼굴 빨개, 너무 빨개졌어요. 그러셨던 네. 거구나. 아니, 주혁 씨가 언제 쫓겨난 거예요, 정확히? 때가 언제죠? 재밌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어느 날 그냥 있었다. 오늘은 근데 너무.
악마인데 아닙니다. 블랙블랙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다크천사, 다크천사. 이곳이 천국이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야, 말 잘한다. 네, 좋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지민 씨도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아유, 저도 벌써 걱정이 낙지 낙지 호로로님. 네. 아이고, 지민 배우님 포털 사이트 혈액형이 잘못 나와 있던데요. 어, 어떡해요? 아이고, B형이 아니라 B형이 아니라 인형이라던데요. 아, 어떡해. 뒤에 달아주시길 사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혈액형이 인형인 게 맞죠? B형이 아니고 인형. 지금 너무 인형. 그러니까 인형이네. 와, 인형 그 자체다 지금. 정확히 B형입니다. 야, 인형이자 B형이자. 인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야, 인형이다. 어떻게 저기 얼굴이 가려지죠? 무슨 소리? 야, 진짜 이 마이크에 진짜 얼굴이 가려지는 이 또. 자, 남주혁 씨는 혈액형이 혈액형이 네. 이상형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만인의 이상형이다. 혈액형이. 네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자, 우리 팬분들만큼이나 저희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피디님. 44초의 1차 예고편에서 이미 예매 각, 1분 19초의 2차 예고편에서 N차 관람 각, 겨울 아침 아무 자국도 나지 않은 흰 눈밭 같은 배우 짐느 한지민, 그 눈 위로 은은히 가만히 내리쬐는 햇살 같은 배우 쪼기 남주혁, 눈부신 비주얼 천재들의 마음 눈부시게 해줄 영화 조제의 흥행을 기원합니다. 와,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제가 굉장히 얼굴이 뜨거워지는데요. 네. 자, 지혁 씨. 너무 진행을 네네. 잘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부끄하네요, 또. 저기, 닉네임, 쪼야, 내 1년은 덕분에 행복해, 님께서. 네네. 제작 발표회 때 주혁 오빠의 눈물을 보면서 조제의 영석이가 됐다는 걸 느꼈는데요. 네. 두 분 조제와 영석이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라고. 우선 주혁 씨 그날 어떤 마음에서 그런 눈물이 나신 거죠? 아, 제가 그날 제작 발표회 할 때 봤던 영상들을 모든 영상들을 처음 봤어요 제가. 아, 그 현장에서? 네, 그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 네. 그 이게 마치 정말 영화처럼 흘러 지나가더라고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장면들이 네.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야 말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눈물이... 당시에 생각이 좀 많이 났었고 네, 네. 그런 이런 추억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나고 촬영 현장 때 또 네, 추억도 또 떠오르고 연기를 했을 때 그때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고 네,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 감정이 올라오셨구나.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아유, 아니에요. 이제 정말 개봉만 앞두고 있는데 먼저 한지민 씨부터 네네. 조제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걸까요? 조제에게 하고 싶은 말? 조. 아, 뭐야, 갑자기 이행시로 간다고? 하고 싶은 말 이행시로 가볼까요? 이행시? 조. 조제야. 제. 재밌었다. 아, 죄송해요. 아, 조제한테 하고 싶은 네네. 말은 사실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고. 아, 고마웠다. 네, 조제로 인해서 뭔가 사랑과 이별에 관해서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고마웠다 얘기해 주고 싶고 네. 사실은 어딘가에서 조금 밝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래요. 아, 네. 밝게 웃으면서 네네. 살고 있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좀 환하게 살고 있기를 바래요. 아, 네네. 그렇다면 우리 남주혁 씨도 영석이에게 한마디 전한다면요. 영. 좋다. 영. 영원히 석. 석고대제를 하며. 해야지 해야지. 석고대제 해야지. 해야 되는구나. 자, 네네. 이행시로는 네. 들어봤고요. 네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석이는 네. 그냥 안타깝다. 참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현실이 뭐길래. 아. 네. 안타깝다. 네, 삶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실시간으로 많은 또 사연하고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주영님께서 와, 보라 보는데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아요. 다들 빛이 나시네요. 유유유유.
그렇죠. 오늘 시까먼 거 입고. 아 여기 조명이 엄청 네. 많아요. 아니 두 분이 정말 지금 자체 발광하고 계세요. 아. 지금 또 보라 보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또 화면을 향해 한번 손 한번 손 인사. 아 어디지? 저 투샷은 저 아, 카메라입니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와 카메라도 많다. 그렇죠.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또 촬영하고도 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는. 아 네네.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자 구독?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좋죠 좋죠. 자 계속해서 두 배우분들에게 궁금한 질문 또 미션 보내주세요. 예. 번호는 신생아 동공처럼 맑고 순수한 빛을 지닌 동공 미인 한지민 씨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주혁 씨. 네. 이 맑은 동공에서 네. 조제를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한지민 씨의 조제는 어떤 동공을 갖고 있던가요? 동공. 동공. 조제의 눈을 보고 있으면 네. 영석이가 보여요. 너무나 잘. 그만큼 지금도. 조제의 눈에서 네. 영석이가 비쳐 보인다. 네. 그러니까 눈을 보면 그만큼 눈이 맑고 투명해서 맞아요. 반사돼서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조제의 눈이 아니라 지민 언니. 그렇죠. 네, 네. 네. 워낙 또 맑으시니까. 네. 아이고 저 오늘 엄청 눈이 건조한데. 눈이 건조한데. 너무 뻑뻑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 또 가습기를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건조해.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닉네임 조제 한지민님께서요. 네네. 지민님이 조제를 연기할 때 이 부분은 진짜 나와 닮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하셨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진짜 나와 닮았다라고 생각한 부분. 네. 뭐가 닮았지?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질 때. 완벽하게 닮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조제와 영석이. 영석이 조제가 영석이를 아니지 영석이가 조제를 바라볼 때 네. 조제가 네. 위스키 수집을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때 위스키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거리거든요. 그게 저와 닮은 모습이에요. 그쵸. 위스키. 그러니까 뭔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확히 모습과. 위스키요. 정확히 위스키다. 위스키고 다른 네네. 여러 알콜도 반짝인다. 반짝인다. 지금도 반짝하고 네. 계신데. 얘기하는 것도 반짝인다. 맞지? 정확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굉장한 빛을 지금 내고 계신데. 닮은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혁 씨는요. 네. 캐릭터를 맡으면 남주혁의 네? 50문 50답. 캐릭터의 50문 50답을 써서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안 한 지 꽤 됐는데요. 네. 이게 완전 옛날 때. 저 완전 예전이에요. 완전 정말 예전. 진짜 예전에.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이거. 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그냥 현장에서. 부딪혀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더 커서 현장성을 더 중시하시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주혁 씨가 생각하셨을 때 작품 속의 영석하고 주혁 씨는 얼마나 닮아있는 것 같아요? 따뜻함이 닮았죠. 따뜻함 내면의 이거, 따뜻함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영석이의 진짜. 따뜻함으로 주제와 첫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근데 주혁 씨도 따뜻함이 있는 친구랜다 분이세요. 네. 존댓말을 계속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이야기 더 나눠 볼 텐데요. 먼저 한지민 씨 추천곡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기분이 이렇게 업되거든요. 업되는데 네, 막 신나는 건 아닌데 네. 가사도 좋고 해서 여행 가서 진짜 많이 듣는 노래예요. 네. 혁오의 톰보이. 듣고 오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네. 혁오의 톰보이 듣고 오셨고요. 이 멘트가 지민 언니 거예요. 네. 여기. 여기서부터요. 아, 네. 아, 그랬네요. 네. 혁오의 톰보이. 네. 혁오의 톰보이 듣고 오셨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KBS 쿨 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저는 지금의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배우 한지민입니다. 와. 와우. 또 여신 BGM이 흘러나오고 아이고, 있습니다. 야. 아니 드라마 눈이 부시기 이후에요. 네. 시간을 돌리면 언제로 돌아오고 싶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죠, 두 분. 네네. 그때 한지민 씨의 대답이 현재의 내가 제일 좋기 때문에 어디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마음이신가요?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게 굉장히 다운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네.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너무 그 전 시간을 많이 생각하고 사진을 많이 보니까 그때로 갑자기 울고 가고 싶은 생각을 요즘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생각이 많이 나셔서.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남주혁 씨도 또 같은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주혁 씨 대답은 어때요? 뭐 좀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신지. 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 어떠한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어떠한 순간도 힘들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앞으로를 싶지 더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야, 네.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 영화 조제 개봉 후에요. 질문 말고 관객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원래 저희가 이제 시절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 시기가 계절이 오면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여름에 떠오르는 영화, 겨울이 떠오르는 영화. 근데 겨울마다 조금 많은 분들께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네. 될 때마다 생각나는. 네네. 우리 주혁 씨는요? 저도. 아이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죄송해요. 다시 만나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는 매년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배우 남주혁입니다. 와, 야, 좋죠, 좋죠. 남주혁 좋죠. 네. 자, 우리가 아까 질문을 못 다 들었잖아요, 주혁 씨. 주혁 씨, 영화 조제 개봉 후에 네. 관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뭐예요? 저 역시도 근데 정말 어떠한 겨울이라는 계절이 찾아오면 네. 매년 정말 떠오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들 마음에 기억에 남는 영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어렵지만 가장 의미 있는 또. 그쵸? 우리 또 다음 사연은요. 남주혁 씨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제가요? 네. 몇 페이지인가요? 13페이지에. 아 네? 그래요? 자, 닉네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닉네임 준하는 조명 온도 습도를 좋아해 님이 보내주신 네. 사연이에요. 아, 두 분이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인데요. 처음 조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주인공이 지민 언니다, 주혁 오빠다 라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네. 아, 그리고 또 더 있어요. 아, 더 있네요? 네. 아, 그리고 두 분 진짜 다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세요. 뭘요? 제 심장. 심장이야, 심장. 심장. 내 심장의 색깔은. 좋네요. 자, 주혁 씨 어땠어요? 한지민 씨가 조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대가 됐죠. 일단 너무나 우리가 눈이 부시게 해서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지민 선배님 때문이었거든요. 덕분에 네. 정말 이렇게 네 지민 선배님 덕분에 네, 네. 제가 눈이 부시게 해서 연기를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또 너무나 의지를 많이 했었고 또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셨고 정말 천사 같았었어요. 아, 진짜 천사 네. 같으시죠. 그렇죠? 천사가 있다면 과연 지민 선배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민 씨는 어떠셨어요? 이 조제에서 영석이 역할이 사실 주혁 씨가 먼저 영석 역할로 캐스팅이 돼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그 영석 캐릭터랑 주혁이랑 잘 어울리는데 내가 조제를 해도 될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네. 바로 눈이 부시게 끝나고 나서 제안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을까? 난 조제가 너무 궁금한데 라고 해서 주혁 씨한테 물어봤었어요. 괜찮겠냐고. 그리고 감독님께도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저 역시도 너무나 반갑게 사실 눈이 부시게에서는 좀 아쉽게 만났던 지점이 있어서 너무 마음 아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면 편안하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에서 용기를 네. 내보았었어요. 아, 저,
저도 눈이 부시게 너무 인생 드라마여가지고 저한테도 두 분이 다시 조제에서 만나게 된다고 네. 했을 때 너무 기대가 또 되고 이 영화 꼭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도 기대가 됐었어요. 우리 또 이렇게 함께 두 번째로 만나서 작품을 하는데 얼마나 더 큰 시너지가 나올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때 혜자 준하의 모습이랑은 네. 네네. 또 다른 네네. 케미 또 다른 모습 보여주시는데 지금 또 우리 스페셜 트랙 털기를 할 때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두 배우분들과 관련된 노래들을 몇 곡 준비했거든요.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한지민 남주혁의 스페셜 트랙 털기 빠밤. 첫 번째 노래부터 주세요. 내처럼 이처럼 외로운 너 그처럼. 네, 영화 플랜맨에서 한지민 씨가 직접 부른 노래예요. 제목이 플랜맨. 인디밴드 보컬이었죠. 지민 씨가 노래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으셨어요? 아, 너무 혹 들어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나와서. 네, 이게 제 지인들 사이에서 금지곡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부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냥 하나의 변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 캐릭터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영화상 지금 되게 잘 부르시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 네네. 자꾸 주혁 씨가 이런 거 단톡방에 올려요? 네, 너무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아, 금지곡이었구나. 이게 그만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페이지 너무 귀가 괴롭고. 그 아, 그랬구나. 아니, 이게 삼각김밥 아니고 여기 방금 말했잖아요. 제목이 플랜맨. 네, 네. 플랜맨. 아, 네. 아니, 그러면 질문을 네 드릴게요. 두 분은 작품을 할 때 계획이 있는 편인가요? 올해는 막 몇 편 정도 하고 싶다라든가 이번에는 이런 장르, 이런 캐릭터였으니까 다음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 음악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음악을 개처럼 이래잖아요. 가사가 개처럼 일하고 새처럼.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런 열심히 일하겠다. 닭처럼 일하잖아. 닭처럼. 네. 아니, 아유. 그러면은 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노래를 이어가 볼까요? 아, 네. 네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해도 되나? 계획이 있나? 대답해 주시면 좋죠. 특별히 계획보다는 뭐뭐 어떠한 장르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장르물이나 의학 드라마를 안 해봐서 메디컬이나 네, 장르 메디컬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스릴러. 네네. 주혁 씨는 어때요? 저는 뭐 계획하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거나 이러면 흘러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계획하면 씨에게.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또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 바램, 소망. 그렇지. 나도 소망이지. 소망. 저희가 말이 너무 많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좋아요. 빨리 넘어가죠. 이 음악이 그래야 바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노래 이어가 볼게요. 악뮤의 200%고요. 이 뮤직비디오로 남주혁 씨가 대중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렸죠. 예, 그렇죠. 네.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고 드라마 Who Are You에서도 교복을 입고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도 교복 입어도 괴리감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주혁 씨는 앞으로 몇 년 후까지 이 교복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저 영상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네네, 화면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 교복 입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교복 네. 입으면 네. 큰일 나겠다. 네. 우리 지민 씨도 아는 와이프에서 교복 장면이 화제였어요. 머리띠하고 서우진에.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때 아, 솔직히 쑥스러웠다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도 쭉 입을 수 있다 어느 쪽이었나요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장면이 짧게 나온 줄 알았어요. 과거 장면이. 과거가. 근데 그렇게 계속 돌아갈 줄 몰랐어요. 과거로 계속 돌아가고 돌아가고. 몰랐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계속 갈 줄 몰랐죠. 계속 맞아요. 머리 붙일 줄 몰랐죠. 붙였다 뗐다 했죠. 네. 그래서 네, 너무 시청자분들께 처음에는 송구스러웠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셨겠지 이런 신나게. 네네. 아니 주혁 씨는요. 네네. 20살 때 연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예. 그때 세운 10년 후의 목표가
괜찮은 배우라고 들었어요. 예. 이제 3년쯤 남았나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괜찮은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참 정확히 말하면 연기를 시작한 건 21살 후반에서 이제 후반쯤 22살 초반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세운 목표는 10년 후에 괜찮은 배우, 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해줄 수 있는 배우, 뭐 또 정말 연기를 진짜 같이 하는 배우가 목표였는데 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 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돼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지 목표를 잃지 않고 나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트랙 만나볼까요? 이승환의 화양연화라는 곡이에요. 한지민 씨가 영화 미스백으로 청룡영화상의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 화양연화로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네. 지금도 변함없으실까요? 네, 사실 그때는 너무 정신도 없고 뭔가 주변에 내 사람들이 기뻐해 주니까 그게 마냥 행복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왜 그 순간을 즐기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돌이켜보면 좀 꿈같이 몽환적으로 느껴져요, 그 순간이. 그래서 네. 여전히 영화같이 화양연화 같은 순간으로 저한테 남아있어요. 네. 또 같은 해에요. 남주혁 씨는 첫 영화 안시성으로 청룡영화상 신인 나무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가 주혁 씨에겐 어떤 순간으로 남아 있을까요? 제 목표 아까 말했듯이 그 과정 속에 하나로 기억이 되겠죠. 지나보면. 지나고 그 보면. 순간에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지민 씨 그렇다면 조제의 화양 연화는 언제였을까요? 조제의 화양 연화는 사실. 영석이와 사랑을 나눌 때의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영석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생기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지금의 조제의 삶일 것 같아요. 영화에 담기지 않고 있지만 영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뒤에 지금 살고 있을 조제가 화양연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정말 곧 개봉할 영화 조제를 꼭 보고 난 후에 그 우리가 여운을 통해서 느끼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주혁 씨가 생각하는 영석의 화양연화는요? 놓쳤죠. 놓쳤어요? 잘했어야지. 잘했어야지. 자, 놓쳤습니다. 영화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점점 궁금해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한지민, 남주혁의 스페셜 트랙 털기였습니다. 네. 닉네임 남주혁 나라 세워 님께서 나라를 세우라고. 제가요? 네네네. 오. 닉네임이에요. 아 네네. 차연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또 나왔어.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한지민 남주혁 조합 100점 만점에 95점 드릴게요. 왜요? 이 조합에 5점이란 없으니까. 와, 5점이 없어서 천재 같아요. 야, 정말 한글의 위대함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 네티즌 분들을 보면서 대단해, 깨닫고 대단해.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5점이 빠진 95점 괜찮으세요? 굳이 95점? 5점을 5점이 없어서. 아, 5점이 없다. 네, 네네. 그렇죠. 네, 만족합니다. 자, 만족을 하시고 네네. 두 분의 연기 케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왜 촬영을 할 때 본인의 컷을 안 찍고 저희 어깨를 걸고 찍는 샷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항상 본인의 컷에 연기했던 거랑 똑같이
연기해준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주혁 씨가 연기할 때 네. 100%의 감정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고 그렇게 서로 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물이 좋게 담겼던 것 같아요. 주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그게 저희는 다 같은 연기자로서 정말 네.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모든 걸 다시 다 준다는 100%. 게. 네. 근데 저 역시도 그걸 보고 좋은 이렇게 선배님들을 만나서 봐왔고 내가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분의 이 케미가 또 좋을 수 있는 그런 또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네. 남주혁 씨의 추천곡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노래죠? 손디아 가수님의 어른이라는 손디아 가수님의 네. 어른이요? 어른이라는 네, 네.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손디아의 어른. 네, 손디아의 어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죠. 셋 다 좋아하는 네. 노래예요. 짐바라기 서정인이가 사랑하짐 님께서 팬들이 화보나 작품에서 한지민의 냉한 얼굴이 좋아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웃음기 없는 냉한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 광고 후에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해 주세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배우 한지민 남주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보통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뭐 손아태 해주세요 아니면 뭐 애교 모닝콜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그런 요청은 많이 있었는데 네. 냉한 얼굴 보여달라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정말. 저 그럼 감정 잡아야 돼서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지금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애교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또 광고 나가는 동안 이 보인 라디오 통해서 애교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하트도 하고. 네. 자 그렇다면 주혁 씨. 네. 갑자기 저한테 넘어온 건가요? 주혁 씨가 한번 네. 온 주혁의 얼굴로다가 네. 카메라 향해서 이 혹시 볼 하트 가능한가요? 볼 하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양쪽 얼굴로 하트를 이렇게 붙이시면 볼 하트 완성되거든요. 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카메라만 빠지다 하나, 둘, 셋. 아, 볼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볼이 없어. 아, 볼이 있어. 광대로에 광대로. 좋았습니다. 야, 됐어요. 자, 최초의 광대 하트. 이게 하트야. 주혁 씨. 이렇게 하면 하트가 이렇게,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야, 두 분이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자, 꽃보다 식빵님께서요. 두 분 영화 찍으시면서 의외의 모습 있었나요? 물어보셨거든요. 의외의 모습이요? 네, 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의외의 모습. 영석이 캐릭터가 네. 진짜 어디서 살고 있을 법한 굉장히 평범한 20대의 불안정한 네. 청춘을 그린 캐릭터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이제 그 주혁 씨가 좀 옛날 사람이란 표현이 좀 그런데 본인이 태어난 연도에 맞지 않은 노래를 들으며 네. 되게 그냥 좀 철이 들었다기보단 어른스러움이 또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영석이 캐릭터가 사실 이제 이렇게 취업을 앞둔 캐릭터여서 네. 사실 주혁의 일반적인 모습이랑 비슷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화면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새로웠었어요. 네. 그 자연스러운 요즘 정말 어린 젊은 불안정한 느낌? 영화로 확인하셔야겠네요. 아, 이건 진짜 네네. 영화를 네네네. 또 통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기를 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 주혁 씨는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발견한 의외의 모습? 정말 너무나 이게 좀 저희가 각 눈이 부시게랑 거의 비슷하게 얼마 안 돼서 촬영을 했잖아요. 주제를.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할 때 너무 다른 캐릭터의 모습으로 지민 선배님께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 너무 편했죠. 그냥 모습만 보고 있으면 조제 그 자체. 네, 저는 연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었구나. 네. 또 우리 임재인님께서는요. 네. 조제 생각하면 생각나는 음식 있을까요? 물어봐 주셨거든요. 있죠.
어떤 음식이죠, 지민 씨? 아니 그 말고 조제가 요리를 죄송합니다. 조제가 요리를 많이 그렇죠. 해줘요. 네, 용석이한테. 네. 뭐 번데기탕. 네, 그렇죠. 번데기가 생각납니다. 번데기탕.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줬을지. 스팸. 그 번데기탕은 통조림 캔이 햄이요? 아, 네네네. 아, 갑자기 브랜드 이름이. 아, 네네네. 그렇죠. 아예 통조림 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고편에 그거 굽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다리미 위에 굽습니다. 네. 5879님께서요. 주형님, 네. 두 번째 영화에서 주연 어떠셨어요? 부담이 크셨나요? 혹은 신나게 하셨나요? 궁금. 촬영 전에는 항상 네. 부담감이 너무 많고요. 네. 이제 촬영이 시작할 때는 부담감은 그냥 집에 놔두고 현장에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그래야 그렇죠? 현장에서 신나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짐느 부시게님께서는 지민 배우님을 롤모델 이상형 혹은 희망 상대 배우로 지목하는 후배 배우님들 기사를 종종 보는데요. 그런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해주셨어요. 아, 저를 지목해 주신. 아, 그러면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네. 한편으로는 진짜 좀 롤모델로 뽑아주시면 누군가에게 되게 저의 인생을 좀 닮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다 보니까 좀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으면서도 앞으로 내가 저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닮고 싶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또 책임감도 그렇죠. 이미 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후배님들께서도 맞죠. 앞으로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자, 또 예쁜 뾰로롱 소리가. 저희는요 두 배우분들과 4부에 조금 더 함께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배우 한지민 남주혁 씨와 4부에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야, 두 분이 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막 적어서 예. 이렇게 막 흔들어 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 향해서. 네네. 아, 지금 또 영화 홍보팀에서 대만족 중이시야. 네. 아, 김미선 님께서요. 네. 남주혁에게 묻는다. 하루에 몇 번 자기 이름 검색하나요? 하셨습니다. 아, 솔직하게요? 포털에서 내 이름 몇 번 검색한다. 요즘 인터넷 끊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색 안 해요? 네, 검색 안 합니다. 야, 그렇죠? 그러면은 깨물하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두 분은 안주 중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특히 위스키 여신님의 안주가 궁금해 하셨거든요. 두부김치. 어. 두김? 어? 두부김치? 위스키와는 두김인가요? 두부김치? 사실 네. 저희는 안주를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안주파. 그리고 사실 위스키 여신님 아니고 네. 사실은 소주 여신인데요. 그렇죠. 아, 여신이랬죠. 아, 죄송합니다. 자체 여신 인증을 또 해주고 계세요. 나는 소주 여신이다. 제가 소주를 즐겨 네네. 마셨죠. 네네. 김치 사발면.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라면 좋아해요. 함께. 네. 근데 위스키는 의외로 네. 초콜릿이랑 잘 먹어요. 초콜릿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위스키랑 초콜릿은. 오. 네. 약간 밀크 초콜릿 쪽으로 가야 되나요? 카카오. 아. 아, 이름도 얘기하려고. 네. 아, 아무 네. 초콜릿이랑 다 잘 어울린다. 아, 다 잘 어울린다. 네네. 자, 주혁 씨가 이분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연 여기 닉네임부터요. 내 인생의 남주, 남주혁 님께서 주혁 배우님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김치찌개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이나 꿀팁 알려주세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 정도예요. 너무 그것만 먹어서. 아, 어떤 일단 큰 그릇을 준비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한다. 거기 밥 두 공기를 넣습니다. 먼저요? 예. 오. 그리고 김치찌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 김치찌개를 국자로 퍼서 네. 이렇게 건더기 많이 이 큰 그릇에 밥 두 개 위에다가 붓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을 찢어서 이제 위에 뿌립니다. 아직 불은 올리지 않은 거죠? 아니, 이미 완성된 김치찌개를 놔둔 거예요.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니고 맛있게 먹는 법.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 네. 그렇게. 김을 뿌리고 거기 네. 위에 계란 후라이 반숙을 또 올립니다. 아, 네. 오, 되게 특별한 레시피네요. 비벼 먹으면 순식간에 먹습니다. 순삭이구나. 예. 어우, 감사해요. 헤드락의 추억님께서는 이건 또 지민 씨가 읽어주세요. 네.
헤드라이어의 추억님, 지민 배우님, 이번 영화에서 캐릭터 익숙해지기 위해 집에도 휠체어를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적인 연기 표현을 위해 노력하신 것들 중에서 어렵거나 까다로웠던 게 있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휠체어는 사실 조금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듯이 하면 좀 익숙해지는 데는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익숙해졌었는데요. 네, 네. 휠체어 없이 이제 주제는 방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나 네. 이동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에 더 몸 동작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연구를 했고 네.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웠었어요. 아, 네. 그러셨을 네네. 것 같아요. 뭔가 힘을 뺀다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아. 네네. 저희 또 마지막 사연은요. 네. 19페이지에 있는데 지민 씨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아, 닉네임 곱순 가을 러버 규원님. 우리 집 강아지. 네, 곱순이. 어떤 마음으로 영화 주제를 보면 좋을까요? 마음을 많이 덜어내면서 가볍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캐릭터와 서사 등 깊은 이해를 하면서 봐야 할까요? 영화 주제의 예비 관객들에게 관람 가이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주제는 사실 많은 생각을 갖고 오시기보다는 네.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둘의 캐릭터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기까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저 영화가 주는 정서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텐션업 초대석 영화 조제의 두 배우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어느새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보내드리기 싫지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는지 진짜 아쉬웠고요. 너무 아쉽죠. 아쉽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주혁 씨가 고정하고 싶대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요? 주혁 씨 저기서 노래도 하고 싶다고 아까. 예. 다음에 꼭 노래 하나 불러줘요. 알았죠? 다음에 노래 부르러 나와요? 노래 부르러 나와야죠. 욕심 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주혁 씨 오늘 어떠셨는지 주혁 씨도 정말 너무 마음 편하게 왔다가 마음 무겁게 떠나네요. 네. 노래 때문에. 네. 자, 영화가 12월 10일 개봉이잖아요.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올겨울 조제와 어이구. 영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을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영화관에 가셔서 직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한지민 씨의 추천곡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안녕.